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영화 소개하는 코너에서 이 내용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런데 봤더니 원래 원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고 이번에 책을 읽은 김에 영화도 보자 해서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은 청소년 소설이 많이 나오는 출판사죠. 비룡소에서 책이 나왔어요.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에는 마크 허만 감독의 영화인데요. 1시간 반 정도라서 시간이 짤막해요. 읽는 데는 오래 걸리지도 않았고, 영화를 보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어요. 전체적인 책을 중심으로 한 줄거리를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영화하고 조금 그 시간의 흐름이 조금 다른데요. 책은 시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영화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시간의 흐름대로 이야기 서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우선 주인공은 브루노입니다. 브루노는 9살짜리 소년이에요. 책에서는 9살로 나오고요. 영화에서는 8살로 나와요. 그럼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어느 날이 브루노 9살짜리 소년이 학교에 갔다 왔더니 짐을 막 싸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집안 일을 도와주는 마리아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마리아가 막 짐을 싸고 있는 거예요. 브루노 완전 기분이 완전 나빴어요. 나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막내 짐을 막 싸고 있고 집은 난장판이고, 그리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브루노는 한참 또래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놀 나이고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하고 생이별을 하고, 뭐 그런데 뭐 어떻게 9살짜리 소년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가족 따라 가는 거지. 그래서 브루노는 강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브루노가 이사를 한 곳은 아우비츠예요. 아우슈비츠가 아니라 아우비츠예요. 제가 처음에 이게 좀 이상했어요. 아우비츠 요즘에 표기법이 바뀌었나 뭐 이랬어요. 그런데 이 아우비츠 끝까지 아우비츠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데 브루노가 잘못 발음하는 걸로 나오게 돼요. 작가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실제 고유 명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히틀러로 짐작되는 인물이 나온다던가 우리가 다 알겠는 아우슈비츠가 나오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고유 명사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우비츠에 이사를 왔는데, 와, 너무 싫죠.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고, 이 소설에서 나오는데, 크고 아름다운 5층짜리 집을 떠나서 초라하고 작고 후진 3층짜리 집으로 이사를 와요. 그래서 브루노는 굉장히 처음에 우울한 시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브루노의 방에서 유일하게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철창 너머에 수용소였어요. 브루노는 그게 수용소인지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일하고 뭐 그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어떤 마을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브루노는 거기가 되게 좋아 보였던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지금 이쪽에 와서 친구도 없고 외롭고 할 일도 없고 심심하게 지내고 있는데 저 철창 너머에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고 아마도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줄무늬 파자마를 입고 있는. 우리가 홀로코스트의 뭐 어떤 그 장면들을 보게 되면 그 유태인이 입었던 그 이른바 죄수복이죠. 그 파자마를 입고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브루노는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곳으로 갑니다. 그 철창을 타서 막 가다 보니까 어떤 아이를 만나게 돼요. 그게 바로 쉬미엘이라는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근데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브루노하고 쉬미엘은 같은 날 태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친해져요. 그러면서 브루노하고 쉬미엘은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브루노는 알지는 못하지만 쉬미엘이 배고프다는 거는 알게 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음식을 조금씩 항상 가져와서 쉬미엘과 나눠 먹고 뭐 이러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그만 조그만 그런 대사들, 스몰 토크들을 보게 되면 되게 그 브루노가 되게 어린 친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그냥 잘 모른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슈미엘과 그냥 그야말로 순수한 우정을 나누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레텔 이야기도 좀 해줄게요. 브루노의 누나예요.
현실남매들 뭔지 아시죠? 엄마 아들, 엄마 딸. 서로 별로 안 좋아해요. 브루노가 보는 시각에서 그레텔은 인형들하고 대화하고 인형들을 앉혀놓고 저게 정상인가 싶은 그런 13살 소녀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소설에서 가장 큰 변화가 생기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변인으로서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그레텔은 그렇게 인형이나 끌어안고 있던 아이였지만 후반부에는 바로 그냥 나치가 그냥 심겨져 버리는 그런 과정을 겪는 그런 소녀인데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인형을 다 버리고 막그 방에다가 지도를 막 붙이고 어떤 선동적인 그런 포스터를 막 붙이고 뭐 그런 그렇게 되는 그런 리스트하고 제가 볼 때는 이 코틀로 중이의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리스트는 누구냐면 가정교사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맨날 역사, 사회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맨날 가르치면서 결국은 그레텔이 굉장한 그 나치즘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우슈비츠에 그총그 사령관이 돼서 그러니까 승진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되는 겁니다. 코틀로 중위가 여기서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빌런이에요. 그래서 이 코틀로 중위 하니까 엄청난 뭐 청년일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버지 랄프의 부하이자 사실은 여기서 19살이라고 나와요. 19살이면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되게 어리잖아요. 물론 그 시대에도 어린 나이 아닌가요? 잔인하고 극악무도하고 어떠한 다른 인격을 배우지 못한 그런 인물로 나와요. 그래서 코틀로 중위가 여러 가지 에피소드의 중심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원래 이 파벨이라는 인물은 의사였어요. 홀로코스트의 희생자인 거죠. 이 관사에 와가지고 이들의 일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코틀로 중위가 크게 몇 번의 그런 잔인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브루노의 가족들하고 코틀러 중위가 같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굉장히 코틀러 중위가 예민해지는 상황이 옵니다. 그게 뭐였냐면 코틀러 중위는 아버지하고 의절을 한 지가 한 4년 정도 됐어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랄프가 브루노 아빠가 왜 아버지랑 그렇게 소식도 안 전하고 사냐 뭐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코틀로 중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자기 약점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막 코너로 몰리고 있을 때 파벨이 식사를 서비스하다가 와인을 쏟아요. 그렇게 되면서 코틀로 중위한테 얻어맞습니다. 물론 파벨은 중년이 남은 아저씨 유태인이고 코틀로 중위는 19살의 소년이잖아요. 근데 아주 심하게 그가 무도하게 파벨에게 그런 일을 벌입니다. 그 전에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브루노하고 시뮤엘은 되게 비밀스러운 친구였는데 어느 날 부엌에 와 있는 거예요. 봤더니 이 술잔을 닦기 위해서는 작은 손을 가진 아이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술잔을 닦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브루노가 이 아이를 보고 항상 배고픈 아이니까 케이크를 줘요. 영화에서는 케이크를 주고 책에서는 닭고기를 줘요. 여튼 줘요. 근데 그거를 이 코틀로 중위한테 들키죠. 코틀로 중위가 바로 이 시미에를 데리고 왔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음식을 줬고 그 음식을 먹은 게 들켰는데 훔쳐 먹었다고 시미에를 막 이제 몰아요. 그러면서 브루노한테 너가 말해보라고 너가 준 거냐고 막 이러는데 브루노가 여기서 너무 무서운 거야. 이 코틀러 중위의 이 강압적인 태도에 이 어린 아이잖아요. 그래서 시미에를 모른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한번 브루노가 시미에를 그 책에서는 배신이라는 제목인데 배신을 해요. 그래서 그런 그둘 사이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나중에 다시 뭐 얘네들이 철창을 사이에 두고 이제 악수를 하면서 다시 더 돈독해지기는 하지만 사건 때문에 브루노는 조금 더 시미엘로부터 어떤 신뢰를 얻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게더 반대급부로 더 생기는 그런 계기가 되기는 합니다. 결국 코틀로 중에는 이 파벨에게 굉장히 잔인하게 했던 것들 그리고 뭐몇 번의 어떤 그런 것들이 겹쳤겠죠. 그래서 전근을 가면서
나면서 컨트롤러 중에는 사라집니다. 뒷부분에 오면 브루노가 삭발을 하게 되는 그런 장이 나와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 삭발 장면이 다 날라갔는데 저는 그 장이 가장 사실은 흥미로웠거든요. 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브루노가 너무 답답해져가지고 그레텔한테 찾아가요. 그렇게 싫어하고 막 미워 좀 뭐랄까 남매가 가지고 있는 원래 그 일반적인 그거 있잖아요. 막 괜히 싫고 뭐어쟤 뭐야? 뭐 약간 이런 그런 관계이지만 그래도 결국은 뭐 친구가 없으니까 그레텔한테 가가지고 왜 우리는 저 철조망 너머에 갈 수가 없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을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에서 그 대화가 끝난 다음에 브루노하고 이 그레텔의 머리에 이가 발견이 되면서 이 브루노가 삭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 이제 막 그래서 그레텔하고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레텔이 우리가 그 철조망 너머를 못 가게 하려고 철조망이 있는 게 아니라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못 오게 하려고 철조망이 있는 거야. 뭐 이런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브루노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유태인이라서 그렇다. 그런 대화가 막 오고 가면서 브루노가 하는 말이 그럼 우리는 뭔데? 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갑자기 이 책이 엄청나게 크게 다가왔어요. 그럼 우린 뭔데? 뭐 이렇게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브루노가 어린아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브루노가 그럼 우리는 뭐 유태인이야? 뭐 이런 질문을 할때 그레텔이 뭐라 그러냐면 완전히 막 화들짝 놀라면서 그거 아니야. 우리는 절대 아니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레텔이 이제 경기를 하듯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브루노는 그런데 왜 싫어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 대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작가의 많은 개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브루노가 되게 굉장히 천진난만한 시각으로 그래서 뭔데? 왜? 왜 싫어하는데? 그래서 우린 뭔데? 뭐 이렇게 계속 이제 물어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 장을 통해서 브루노는 아무런 답도 얻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가 발견됐고 브루노가 삭발을 하게 됩니다. 브루노가 삭발을 하고 슈미엘을 만나러 갔을 때막 둘이 웃어요. 머리를 깎고 나니까 너랑 나랑 되게 비슷하다.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이때 슈미엘이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뭐냐면 아버지가 얼마 전부터 보이지 않아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때 브루노는 다시 베를린으로 이사를 갈 계획이 세워진 상태에서 슈미엘에게 마지막으로 뭔가를 하나를 해주고 싶었어요. 브루노는 마지막으로 슈미엘을 하고 탐험을 한번 하고 그 탐험이라는 게 뭐냐면 머리도 다 삭발을 했겠다. 둘이 너무 비슷하다고 느꼈잖아요. 그래서 같이 그 파자마를 입고 그 철조망을 밑으로 기어서 나가서 아버지를 내가 한번 같이 찾아볼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이의 입장에서 굉장히 천진난만한 계획인 거죠. 그게 뭐 가능이나 합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브루노가 베를린으로 이사 가기 전에 슈미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슈미엘은 줄무늬 파자마를 한 벌을 가지고 와요. 브루노가 거기서 자기가 입고 간 옷을 벗어놓고 줄무늬 파자마를 입고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으로 넘지 말아야 할 그곳으로 넘어간 거죠. 그리고 나서는 굉장히 갑작스러운 결론이 내려져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제일 끝장 직전장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정말 여기서부터 되게 갑자기 스트레스를 막 받아요. 저도 읽으면서 막 너무너무 불안하죠. 애가 저길 넘어가면 안될 텐데 뭐 이런.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아이들은 갑자기 얼떨결에 이때 막 비가 옵니다. 얼떨결에 행렬에 같이 끼어 들어가서 결국은 이 아이들은 가스실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아이들은 자기가 무슨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브루노가 그래요. 브루노는 또 그런 어떤 끔찍한 상황에 처해 본적 없는 인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브루노가 지금 비가 와서 실내에 들어오니까 따뜻하다. 막 이제 우리를 따뜻하게 하게 한 다음에 우린 나가게 될 거야. 막 이래요. 그래서 끝까지 아이들이 손을 꼭 붙잡고 결국은
가스실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러고 봤더니 한날 태어났고 한날 1시에 같이 아이들은 죽음을 맞이한 거죠. 영화 같은 경우에는 사건의 순서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처음 장면이 뭐냐면 파티로 시작을 해요. 아버지가 승진을 해가지고 막 축하하는 장면. 그리고 나서 너네 이제 이사 가네? 하면서 이제 이사를 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삭발 장면이나 이런 것들은 다 생략이 되어 있고요. 이 책에서는 앞부분에 마리아에 대한 서사가 잠깐 나오는데 영화에서는 많이 생략이 되어 있고요. 1시간 반짜리 짧은 영화이다 보니까 캐릭터들의 면면들이 생략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할머니의 역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략이 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그레텔이 나치에 탁 이렇게 몰입하는 장면이 책에선 좀 후반부에 나온다면 영화에서는 되게 일찌감치 나와요. 그렇게 일찌감치 나오게 된 이유가 감독의 개입인 것 같은데요. 영화는 마크 허만 감독인데요. 굉장히 짧지만 강렬합니다. 그래서 감독이 개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일찌감치 그레텔이 나치 쪽으로 확 가면서 포스터를 막 붙이고 인형들을 다 갖다 버리는 거를 빨리 시간상으로 배치를 한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주 짧게 지나가는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 장면이 뭐냐면 브루노가 지하 창고에 공을 찾으러 내려갔는데 우연히 그 누나가 다 버린 그 인형들을 보고 놀라가지고 뛰어서 이제 도망치듯이 그 지하 창고에서부터 나오는 장면인데요.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작위적인 장면이긴 해요. 왜냐면 누나는 분명히 옷다 입고 있는 멀쩡한 인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굳이 여기다가 창고에다가 쌓아놓을 때는 왜 옷들을 다 벗겼을까? 뭐 이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시선으로 보면 되게 작위적인 장면일 수가 있어요. 근데 홀로코스트를 인형에 빗대어가지고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그리고 영화에서는 또 어떤 장면들이 나오냐면 아이들의 행렬에 얼떨결에 막 휩쓸려 들어갈 때 행렬 밖으로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바깥, 행렬 바깥에서 막 사람을 이렇게 밀거나 막 이렇게 밀치고 뭐 이러는 사람도 그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에 가스실에 밀어넣고 그 가스실 문을 닫는 사람도 그 유태인인 거고, 뭐 이런 장면들이 저는 굉장히 잔인하게 와 닿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행렬에 휩쓸려가지고 가스실로 가고 있을 때이 아빠인 랄프는 그 학살 뭐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라 뭐 이런 식의 회의들을 하고 있었던 그런 장면이 같이 동시에 나오거든요. 소설이었으니망정이지 실제였다면 정말 그 아버지가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더한 소설 같은 상황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게또 끔찍한 일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과 영화를 보면서 계속해서 생각났던 또 하나의 다른 책이 있어요. 바로 이 아우슈비츠의 문신가라는 책인데요. 랄레라는 사람이 실제로 아우슈비츠에 갔는데 여기서 문신을 하는 사람이 돼요. 문신을 그래서 처음에는 왜이 수용소에서 문신을 해? 했는데 이 유태인들을 데리고 와서 좀그 죄수복 죄인이 아니니까 죄수복이 아닌데 그 어쨌든 그 줄무늬 파자마 그 위에 죄인이 아닌데 자꾸 어쨌든 그 번호를 이렇게 달고 있는데 아우슈비츠의 문신가에 보면 그 번호를 달지도 않아요. 그냥 몸에다가 새겨버립니다. 이 사람은 실제 인물이었고 살아요 이분이. 예. 그러고 나서 이후에 이제 구술을 했으니까 이 소설이 나온 거죠. 이책 자체, 이 책의 내용, 컨텐츠 자체도 상당히 위대하지만, 이책 이면에 작가의 이야기도 저는 굉장히 관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책의 작가가 헤더 모리슨이라는 작가입니다. 이분이 1986년에 대학에 입학한 걸로 나와요. 보통 대학 가는 건한 20살쯤에 간다고 치고, 1996년, 그러니까 추정컨대 한 30살 즈음에 전문 극작가 과정에 등록을 합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글쓰기의 꿈을 안고 있었던 분이었고요. 그곳을 향해서 계속 가던 분이었던 겁니다. 2003년에
아우슈비츠의 문신가의 실제 인물인 랄레를 만나요. 그리고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3년 동안 인터뷰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쓴 책이에요. 2018년에 출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한 50대가 넘어서 궁전에 히트를 하는 위대한 소설을 출간을 한 거예요.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은 채널에서 흥미롭게 보셨던 컨텐츠를 미루어 보건데, 그래도 한50% 정도는 글에 대한 관심이 있고, 글쓰기, 책쓰기, 내지는 뭐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어떤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작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아우슈비츠의 문신가 라는 책을 소개함과 동시에 이 작가도 함께 소개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줄무늬 옷도 입었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다음에, 네, 다음에 또할 거예요. 하다 보면 늘겠지. 자, 그럼 여러분 안녕.